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휴지 마크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유튜브가 한번 잡아야죠. 아, 지금 다시 봐도 아, 이거는 너무 잘 만들었어. 어찌됐든 오늘 대형 프로젝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민족 대이동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볼 예정이에요. 아, 그 전에 먼저 주민들이 좀 살 장소를 좀 파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은 여기 위쪽에다 두면요 좀비들이 밤에 와가지고 물어뜯는데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두는 게 좀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하늘을 좀 보시면요 주민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거는 방산 카트 있잖아요. 그거를 레일을 쫙 깔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데려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보트로 해가지고 태워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둘 다 굉장히 빡십니다.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을의 위치가 굉장히 멉니다. 지금 보시면요 맵 구조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 제가 휴라리 타고도 한참 가거든요. 와, 이거 크리에이티브 모드 쓰고 날아가는데도 꽤 걸리잖아요. 자, 이 정도 가야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리가 상당하죠? 일단은 첫 번째 방법, 그 광산 레일을 쫙 끌고 와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고래에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평원이 있잖아요. 광산 레일을 차라리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서 바다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보트를 타가지고 그대로 삥 돌아서 휴지 타운으로 입성을 하는 거죠. 이게 좀 그나마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나마 배로 움직이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오면은 성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일을 쫙 깔아서 주민을 이 공간에다가 꼬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딱 봐도 고생길이 또 훤해 보입니다. 둘 다 쉬운 방법이 아니라서 제가 이래서 미루고 미뤘습니다. 뭐 그 정도 고생 감수해야겠죠. 어차피 이 휴지 월드에 오게 되면 주민들은 다 노예 행입니다. 그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어요. 자, 좋아요, 한번 떠나봅시다. 여기에서 보트 쫙 타가지고 바로 갈게요. 아, 오늘 이 민족 대이동을 통해 휴지타운이 급속도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고된 작업이겠지만 발전하는 휴지타운을 위해서라면 이겨내겠습니다. 자, 마을 한번 순회 한번 쫙 돌아볼까요?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잘 돌아가고 있나 모르겠네. 자, This is Hero, The Hero 휴지가 또 이 마을에 왔습니다. 자, 주민들 몇 명이나 한번 체크해볼까? 자, 한 명 있고 철골렘. 아, 이거 철골렘도 데리고 가고 싶다. 그리고 오케이, 그냥 생주민 하나 있고. 근데 주민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어째? 기분 탓인가? 야, 니들 왜 여기 있어? 땡땡땡땡. 자, 주목 주목 주목. 주민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영웅 휴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초특급 기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부귀영화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구미가 당기죠? 벌써 관심 보이네. 자, 뭐 자격 조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몸뚱아리, 건강한 신체만 갖고 계시면 돼요, 다들. 자네 좀 튼실해 보이는구만. 자네는 농부구만. 힘 좀 쓰게 생겼는데. 자, 레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쫙 가로질러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이거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쭉쭉쭉 깔고 갑시다. 이게 보니까 추진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또 전동 레일을 깔아서 부스터로 추진력을 계속 줘야 돼요. 오케이, 요 정도 깔고. 자, 밤이 또 됐네. 일단 한번 잠 한번 잡시다. 와, 이거 장난이 아니겠는데 진짜? 가는 게? 한번 쭉쭉 가봅시다. 이 정도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먼저 출발선에서 부스터가 필요해. 착착착 밟고 올라갈 수 있게. 가자! 오!
이건 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구만.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진짜 보통 작업이 아니겠는데. 와 이거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깝깝하다. 데려오는 방법은 말이 안 돼요. 거의 뭐 하루 종일 그냥 레일만 깔아야 겨우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나마 제가 포트 타고 나니까 좀 나은 수준일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끝이 보인다. 아 이것도 장난이 아니네 진짜. 거의 뭐 이거 수송로가 아니라 거의 롤러코스터급이거든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반대로 한번 타볼까? 오 야야야 가지마! 어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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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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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와 롤러코스터 뭐야 이거. 슈로로로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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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Nop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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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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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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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Nope. 스톱. 너 일로 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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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일단은 노예 1호 당첨. 이게 좀비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 이거 좀비한테 죽으면 갑분싸됩니다 진짜. 자 지금 이제 무슨 주민만을 위한 임시 약간 정거장? 예 만들어졌고 일단은 이쪽엔 다 깔았고 주민을 데리고 와서 바로 다시 여기로 올리려면은 미리 깔아놔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출발선상에다가 전동레일로 깔아주고 자 대충 이 정도 얼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오면은 성공인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일로 와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서 데리고 갈게요. 야 진짜 이거 데려오는 게 장난이 아니다. 아 개고생 그 자체요. 제가 이래서 최대한 좀 미룬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자 가자. 이거 밀면 밀어지나? 출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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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라고 임마 계속 가! 어? 뭐야? 아니 끊긴 거 실화냐? 아 뭐야? 아 에반데? 오케이 올라가 진짜 진짜 아날로그 그 자체여 일일이 다 손으로 올려야 되고 말이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니, 올라가지 못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빠꾸 뭐야 이거? 완성됐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어요. 휴지타운으로 떠나는 노예행 노예행 열차 출발합니다. 우리 귀요미 친구들 영웅 휴지와 함께 떠날 준비 됐죠? 한번 가봅시다.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휴지타운에 이제 정착하시게 되면은 정말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았어. 노예 1호 2호 영광인 줄 알아라 이 자식들아. 자 먼저 노예 1호 출발시키겠습니다.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루 가자 떠나자 우후 휴지타운으로 이제 장밋빛 노예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니네들은. 어우 개꿀이구만 이거. 순식간에 가네요. 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노예 1호 태웠습니다. 자 집으로 가자 친구야. 아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집 쪽에 도착해서도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 얘 사는 공간에다가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와 엄마 힘드네 이거 진짜. 일단은 두 마리만 옮기면 끝이니까. 아니야 이거 뒤에 태우고 다니고 왜 이렇게 웃기냐.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이거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요. 잘못하면 레알 갑분싸 돼요 이거. 자네 첫 번째 역시 첫 번째로 지원한 친구답게 좀 튼튼해 보이고 아주 좋구만. 긴장할 필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안전하고 편안하고 재밌게 예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가자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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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요즘에 왔나? 거의 다 온 것 같나? 여기도 아닌가?
와, 겨우 도착했다. 아, 이거 길이 헷갈려가지고. 자, 일단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태워서 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아, 카라반도 제발. 됐다. 어. 아. 들어가. 밀어, 밀어, 밀어 너. 뭔 개고생이여 진짜. 좋아, 쭉쭉 간다. 쭉쭉쭉쭉 들어가. 도착. 오케이. 아, 성공이다. 성공. 아, 드디어 한 마리 집어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아우, 진짜 너무 힘들었어. 자, 너가 마지막이다 이제. 가자 집으로. 이제 진짜 진절머리 난다. 출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Nope. 계속 쭉쭉 가. 어, 잠깐만. 아, 또 거꾸로 가네. 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레전드네, 진짜. 아이, 어쩐지. 이거 추진력이 너무 없더라. 아, 주민 옮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진짜. 진짜 역대급으로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그, 이거 편집이 돼서 여러분들은 그냥 뚝딱뚝딱 옮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혼자서 온갖 생쇼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 저 타고 갈게요. 출발, 가자. 드디어 좀 편안하네. 아, 이거 하나만큼은 시원하구만. 어우, 이거 뭐 관광 명물로 써도 되겠어. 쭉쭉쭉쭉. 가자. 됐다. 오우씨. 됐다, 됐다. 가자, 집으로. 노예 2호까지 탑승시켰습니다. 와,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이제 무사히 돌아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됐어요, 진짜. 이 녀석만 옮기면 이제 모든 임무는 끝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한 명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자, 올라가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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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쭉쭉 가자. 가서 오케이.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 도착. 자, 이렇게 해서 노예 1, 2호 전부 다 휴지타운으로 상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지겨웠다. 지겨웠어. 와, 완벽하다. 완벽해. 지금 근데 주민들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분명히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웬 지하죠? 반갑다 노예들아. 앞으로 나를 위해서 평생 일을 해줘야겠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아 진짜 이거 옮기는 데만 거의 2시간 반? 한 3시간 걸린 것 같네요. 주민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좀 더 발전을 이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